이렇게 해서 서진 시스템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거래 보고 3분의 1 지점에 고점을 또 넘기네요. 고점을 방금 넘겼네요. 그렇게 하고 4만 1000원 초반 뭐 4만 1000원 정도 볼까요? 그렇게 하고 요 고점을 넘기는 시점까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거래량 수반 여부 조금 더 확인하시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요세 군데 기준 그다음에 세 군데 거래량 지금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던 종목군에서의 거래량이 수반돼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니까 무리수만 두지 않으신다면은 충분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LG이노텍의 경우도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 수반 여부 보시고 애플이 5%의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뭐 심리적인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원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원래는 이제 한 100만 주씩은 실려줘야 그 변동폭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 시젠 쪽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가지고 간그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시젠 같은 경우에 오늘 들여다보는 부분은 변동성 부분이 시초가 대비 10%입니다. 그죠? 그 정도를 놓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초가 대비 10%를 놓고 보시려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최소 600만 주에서 700만 주가 실려야 되는데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사실상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망 기준 놓고 보시고 서울 반도체도 이제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는데 거래량 수반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더 놓고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 반발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탄력 받기를 기다려 보고 삼성 전기 거래량이 좀 없긴 합니다만 편입의 기준 그다음에 한진칼도 좀 과도해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매수세는 어디 들을 데가 없잖아. 물량이 있어야 뭐 3000주 76,400원까지 3000주인데 이거를 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멈춰 있는 거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진 시스템 올려드린 부분 잘 대처하셔서 대응하시면 무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제는 관망 IT 대형 주에 대해서는 편입의 기준. 지금 삼성전자도 바닥 찍고 돌릴 때 이번 코로나 때 바닥 찍고 돌릴 때 삼성전자도 얼마였어요? 10% 움직였어요. 종가 기준에 10%. 그리고 하이닉스 13% 올랐어요. 당일날. 그리고 LG 이노텍이 그날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가벼운 종목군들 무겁게 느껴지시지만 가볍게도 움직여요.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